파리올림픽 여자유도 57kg급 결승에 출전해 위장 공격 판정에 반칙 패한 허미미. 허미미는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판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메달을 가져간 캐나다 대표팀 크리스타 데구치는 악플이 쏟아지자 누리꾼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보수층과 종교계의 비판에선 개회식 드래그퀸 장면의 연기자도 본인을 향한 사이버 괴롭힘과 명예훼손에 고소장을 여러 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북한으로 호명하고 우상욱을 오상구로 표기하는 등 잇따른 파리올림픽 논란에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까지 악플 세례를 받았습니다. 댓글 테러는 익숙한 일이라며 올림픽의 황당한 사고에는 속상함을 표한 파비앙. 새로운 올림픽 역사가 써지는 한창 돈 없는 악플의 역사도 전 세계에 쓰이는 중입니다.